아하, 이거 그만 좀 와 이제. 플렉스 하고 싶지 뭐야? 엄마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 장가 가도 되겠죠? 또 여자들이 티셔츠 쪼가리 팔아가지고 캐딜락 사니 걔 같은 거. Don't call me, don't call me, come and call me, rolling, rolling, flex, run super flex. 아, 오늘은 혹시 이렇게 술 먹고 있었던 84 모임이 있었어. 통컴이 됐을 때 차트 인반이 개새끼들아. 야, 뭐 이런 새끼들 별거 아니야. 너무 축하해 주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조금 울어서 눈물 났어. 왜냐면 나는 20년 동안 걔 족밥이었으니까. 진짜 그날 굉장히 많이 축하해 줬지. 그래서 진심으로 되게 고마웠고. 성공의 시작을 또 같이 했으니 마무리도 맛있는 거 한 끼 먹으면서 편하게 짜지겠다 이거지. 아, 아직 반열에 올랐나? 따라가야지. 이제 돈도 좀 벌고 이제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이제 거실 에어컨 돌릴 거야 이제 무조건. 이제 선풍기는 없다. 아, 에어컨 사놓고 안 트는 게 진짜 웃기다니까. 전기세 한 달에 막. 그래서 내 방에 에어컨 조그만 걸 달았죠?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아, 엄마 방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냐, 이거. 하하, 이제, 나도 족밥이 아닌데. 6시 오기로 해놓고 지금 6시 반이야, 이 개 같은 거. 아하, 그래. 아, 그래. 우리 성공을 축하한다, 그래, 다 고맙다, 상구야. 축하합니다. 어, 왜 그래, 숨 쉬나? 컨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가라, 이거야. 아, 왜 이렇게 좋은 게 하나 있어? 아, 이제. 너무 성공한 거 아니야? 오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 여기 성공의 자리구나. 아, 그렇지. 그리고 그 중심에 나. 야, 여기가 70만 원 넘게 먹어야만 이 방을 준대요. 그래, 너 나 쏘는 거야? 뭐라고? 빙고 새끼들 있잖아. 얘네 돈 많아. 카드 이런 거 딱 넣고 돌림판 해. 딱 그래. 누가 쏠까? 해서 뭐. 딱. 딱 빙고 넣는 거야. 아, 기석이 왔네. 아. 아이고, 또 웃었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그림 좋다. 메뉴 골라보세요, 비싼 거. 그래, 아, 메뉴를 한번 보자고. 그들 먹던 걸로 줘. 자주 안 왔잖아. 처음 오지 않았어? 처음 왔어. 아, 멘보샤, 멘보샤 안 하시고. 이거 빵 튀긴 거 먹어야지. 뭔가 하더라. 어, 다 TV에서 봤어. TV에서 본 거 이제 먼 거네. 아, 내 자리가 존나 부담스러워. 아, 왜 날 가운데 앉았어. 너의 날이야. 여기 올라가 있는 게 편하겠어. 아, 음식 나오네. 우리한테 성공을 좀 따라라. 아니, 우리가 따라 드려야 되나? 아, 이런 거 하지 마. 아, 그래요. 아, 성공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 앞으로도 많이 보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야, 젓가락 좀 써서 먹어라. 야, 이 새끼야, 야. 아, 두 달 전만 해도 이런 데 올 줄 몰랐지. 아, 그러니까. 두 달 전부터 시작된 거야, 성공이?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시점이 최고의 성공의 시작이었어? 너가 느꼈을 때. 다들 그 나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구나. 어, 그래. 캐딜락 탔을 때. 그게 딱 타면은 사람들이 날 대하는 게 딱 달라졌어. 그리고 나는 또 내 뮤직비디오에 얘가 차 갖고 출연해줬거든. 얘도 너도. 어, 상구도 그때 나와주고. 그래갖고 되게. 그거 왜 돈 안 줘? What the fuck? 제가. 호기심 너무 많이 해. 폐렴 걸리겠어. 아, 에어컨이 너무 차. 목이 약간 목소리 떨리더라. 약간 눈물 보였을 거야. 보였잖아, 지금. 아, 지금도. 아, 보이네. 아, 연기하지 말라니까. 안 보였어. 아, 안 보였어. 혼자 한 게 아니라, 딩고와 함께 해서 이렇게 잘 됐다. 맞아. 진심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딩고 하기 전에 자기는 비즈니스로 갈 거라고 했었거든. 노래 딱 났을 때 첫째 안 들어갔거든? 나는 근데 처음에 계속 얘기했어. 안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단톡창이 존나 좋아. 원래 우리 그날 이렇게 술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다시 그러니까. 단톡창이 갑자기. 근데 그때 뭐 때문에 갑자기 역주행하는 거야? 그때 티파니 산 거. 아유, 정말 그거 없었으면 우리 얼굴 붉힐 뻔했지. 여러분들 도움이 컸습니다. 아, 또. 아, 근데 동갑이 없어서 아쉽다. 좀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동갑이 그냥 아프다며. 좀 이따 뭐 전화나 한번 걸어보자. 그래. 맛있어. 성공의 맛이다. 멘트 정해져 있네.
너 대본 있는 거 아니지? 프롬프터 있냐 우리? 이게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잘 안 먹히네. 약간 염자도 뭐 그동안 끄반대 소리가 안 놀아줬지. 뒤늦게 잘 올라오고 그리고 얘가 또 요즘 래퍼들의 희망이잖아. 약간 롤모델 같이 생각하더라고. 아하. 근데 약간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뭉치는 게 뭐가 대화가 없어 단어가. 아하. 아하. 이거밖에 없어. 그걸로 이제 되는 거 어떻게 네가 진짜 스타다. 와 진짜 이걸로도 대화가 가는 거 보고 진짜 스타. 빠끈. 유튜브 구독해요? 염달꺼? 카톡도 알림 안 뜨게 해놓는데 이게 뜨더라고. 근데 물리기 시작했다. 왜냐면 이게 똑같아. 이 캐릭터를 지가 연습원을 하나 봐. 연습원을 해. 술 좀 줘봐. 빠끈. 우리 다 84지? 옛날부터 약간 84년들끼리 모이고 싶어. 공감이는 어떻게 보면 빠른 또 파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친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항상 모여서 우리 맨날 술 먹자. 그래, 야, 진짜 이제 뭔가 질렸을 때쯤에 딱 새로운 거 한번 해줄 때가 좀 물리긴 하지만 이 혼자 하는 게 게스트들이 좀 필요하긴 해. 그리고 재밌는 게 진짜 우리 진짜 오래 안 하는데 그래도 염따랑은 뭐 작업 몇 개 했지만 상구랑 기석이랑은 우리 진짜 오래 진, 의외로 또 작업을 같이 한 게 없더라고 트랙이. 어, 그러네. 아 이것도 그러면 내가 한번 싹 섞어줘야겠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근데 그 얘기 얘한테도 했었고 우리 이렇게 같은 것도 해도 재밌을 것 같은 거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거 같이 딱 하면 존나 좋지. 은하이가 이 얘기를 한 3년? 오나 3-4년 정도 했어. 근데 결국에는 일단 영자가 잘 되고 나서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영자로 인해서 이게 퍼즐이 약간 이 마지막 퍼즐이야. 왜냐면 니는 여기 있었는데 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게 퍼즐이 안 됐는데 이제 내가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턱 좀 깠다. 왜 이렇게 흘리니? 왜 이렇게 흘려? 이거 왜 흘려? 야 찍지 마 이런 거. 빠끈. 너 거기 의사를 좀 물어봐. 그래. 우리 씨를 할 수도 있으니까. 동갑한테 막 이렇게 욕 못하고 아 내가 할게. 해봐봐. 받자마자 X로 말하고 그래.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못하네. 못하네. 어 동갑이니? 동갑이니? 동갑이야. 야 요즘 애들 다 와있어. 인사 좀 해. 동갑아 얼굴 창백하네. 안 그래도 창백한데. 너한테 애들이 욕을 못한대. 아니 우리 지금 84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어디 이렇게 딱 아무튼 우리 가기로 했으니까 뭐 따라올 거야 말 거야 딱 말해. 가야지. 아하! 아, 오케이, 오케이. 성공을 따라간다. 성공을 따르는구나. 아 따른다. 오케이. 오케이 빠끄. 빠끄 빠끄 빠끄. 얘 안 하잖아 이런 거? 야, 자기 프로로 하네. 어, 빠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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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들은 적 있어? 이런 거 들은 적 있어? 그 신문선 아니야? 맞다. 요거를 여기 딩고애들도 와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그냥 놀러 가고 또 다들 만드니까 가서 놀고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던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요런 거를 하하 이거 진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성공의 초심자로서 예. 여러분들 선배지만 동갑이도 됐고 우리 84의 성공을 딱 기획하는 위하여 위하여 오케이 Don't call me Don't call me Come and call me Rolly Flex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 니네는 원래 낼 거잖아. 아니 얼만데 이거? 80만 원. 아 너무 비싸. 야 씨발 그래 오케이 덤벼.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하자. 오케이 야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지면 내가 낼게. 근데 내가 이기면 우리 대리비까지 니네가 내 오케이? 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아, 왜 맨날 이런 건 나야, 씨발. 자, 이거 내려놓고. 자,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감사한 주먹이죠. 내가 해준 거 생각해라. 잘해줬다.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더 시킬 걸. 자, 우리 같이 건배합시다. 자, 자 건배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빙고 화이팅. 웬일이요? 오늘은 공짜니까. 공짜띠. 공짜술 개꿀띠.
성공시대 마지막인데 소감 한마디. 내 살면서 사실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근데 진짜 너무 고맙고 땡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일 첫 번째 계획은 내 단독 콘서트를 계속 준비할 거야. 팬사인회에서 느낀 게 진짜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왔는데 못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게 너무 슬펐어. 이제 다 올 수 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콘서트를 여는 게 지금 내 인생의 제일 목표야. 성공시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니네 뭐 철새처럼 뭐 다 떠나겠지만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빙고를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 뭐 나를 원래 응원했던 친구들 다 정말 나 염따잖아, 염연수 왕따인데 정말 너무 많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너네들도 나랑 똑같잖아. 족밥이어도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된다는 거를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걸 본 친구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진짜 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나처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빠그! 고맙습니다.